새 생명, 새 생활을 위한 영적 전쟁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며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새 생명들은 끝없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쟁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이제는 전쟁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시작과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작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에 대적했던 하늘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공격해 오므로써 바로 창세기 3장이 시작되어졌고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놓치는 그런 중요한 공격을 받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진 아담 하와가 쉽게 이 공격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침투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최고의 축복에 아담과 하와에게 전략적으로 틈을 노리는 그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아마 깊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아마 틈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틈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공격하기보다는 하와를 공격해야 되겠다. 전략을 너무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의 집중 공격에 하와가 넘어가게 됐고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는 놀라운 원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와의 불신앙과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이 또 원죄에 빠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우리 특별히 새 생명들에게 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또 많은 영적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원죄 사건은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되고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설교할 때만 창세기 3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이 원죄와 사단과 지역 배경은 알려줘야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두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을 지나서 6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 78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길자를 우리가 모르고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존재가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격의 메시지를 이 노아 시대의 영혼들에게 사람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영적 전쟁,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을 떠 있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전쟁을 정확하게 아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불신앙과의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남은 자, 그 시대의 그루터기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쓰나미 같은 네피림의 이 영적 전쟁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본 애굽에 내린 네피림, 바벨론에 내린 네피림, 아수르 강대국 속에 내린 네피림, 엄청난 그 네피림들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침투해서 완전히 영혼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근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 노아는 자신과의 전쟁,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 그 시대의 세상과의 전쟁,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 옆에 강 옆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 가서 산 속에서 배를 지은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저 정신병자라고 노아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산속에서 가족들과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 시대와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노아, 그 시대가 아무리 네피림이 간영하고 지약이 간영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내리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같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과 이 6장의 네피림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러면 이 노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 유순, 이 메시아의 언약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완전 무장한 노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과 최고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노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 이 노아,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가족들에게 다 메시지 했겠죠. 이 시대가 아무리 간영하고 지약이 포악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의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해서 무장시키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그 가족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가면서 최고의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와 사단과 지옥병이 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누렸겠는가. 노아는 아마 24시 틈만 나면 주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정확한 뭘 주죠? 바로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방주를 제작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 작품을 완성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노아에게 허락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24시 기도하고 24시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하늘 보좌에서 내린 천명, 아 하나님 나에게 천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나의 오직의 천명이구나. 나에게 유일한 천명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콜링하셨고 이것 때문에 그 시대에 절대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그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농부의 자세로 선수의 자세로 군사의 자세로 충성된 자로 하루하루 누리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 집중하면서요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주의 제작자로 방주의 완성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었던 최고의 당대의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누렸던 그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이 방주를 통해서 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노아 한 사람을 택하사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빠져버린 그 시대의 민족,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6천년의 구속사를 이어올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의 언약의 흐름과 임마누엘의 언약의 흐름과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 전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전도자의 삶이요 그 당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남은 자로서 노아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한탄으로 가득한 시대였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로 태어났던 우리 인간이 바로 사단의 공격과 지배를 받으면서 이 악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 땅을 보시면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길로 갈 때 틀린 길로 갈 때 망할 길로 갈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8억의 영혼 가운데서
이 노아 같은 한 가정만 있다 할지라도 지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237 나라 5천 민족마다 13674 민족마다 5천 미전도 민족 속에 이 노아 같은 한 사람만 우리가 찾아 세운다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 같은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절대 제자 한 엘리사 한 엘리야 한 가이오 한 루디아를 우리가 찾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바로 그루터기를 낳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명의 이 복음 공동체, 미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이 지구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플랫폼 바로 노아 방주를 제작하는 최고의 축복자로 하나님이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22절은 그럽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누림, 그리고 절대 실현해야 될 플렉티스를 그대로 가지고 누리면서 실현한 바로 언약의 준행자, 바로 커버넌트 프랙티스가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완성되어졌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노아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공동체로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교회 공동체 모델이 뭐냐? 담임 목사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자기를 포함한 8명이에요. 이 8명의 큰 교회가요. 그 시대를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최고의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보다 더 뭐냐? 성숙한 교회. 무리의 숫자를 넘고 대교회를 넘어서 이 작은 교회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 노아를 중심으로 한 이 가정교회, 가족교회가요. 가문교회가 그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뭐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을 바로 이 노아 공동체 교회가 누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제각환영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언약의 이 전달을 위해서 하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오직으로 붙들고 유일한 미션으로 붙들고 조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슬로우 앤 슬로우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전도자의 여정, 방주 제작자의 이 전도 운동가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지구촌 전체를 살리는 책임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와 그 가족, 그 가문,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그루터기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린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미션, 절대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이 이들이 절대 응답을 누리면서 절대 작품, 바로 방주를 완성해서 6천년의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한 그 한 사람, 한 팀, 바로 노아의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새 생명들에게
그리고 지금 미래의 현장에서 복음 받아야 될 새로운 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급하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열적인 재앙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새 생명들에게 이 노아가 누렸던 이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방주 속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노아와 그 가정이 누렸던 놀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돕는 새 생명 사역자들에게 또 전도운동가들, 선교운동가들이 정말로 이 노아처럼 숫자와 상관없이 24시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천히 나아갈 때 어떠한 영적 재앙,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한 영혼, 한 제자, 소수 집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노아의 방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이 시대적인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쪽에서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